지난 17일 4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봉평터널 5중 추돌 사고 기억하시나요? 관광버스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앞차와 충돌해 큰 인명사고로 번진 것입니다. 이 같은 대형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운전자에게 충돌 위험을 미리 경고해 줄수 있는 제동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국내 기술력으로 제동 시스템을 선도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생산 현장에 김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무인화 조립 라인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이곳은 제동장치 생산이 한창인 현대모비스의 천안 공장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인 제동 시스템을 책임지고 공급하는 제동장치 전문 공장입니다. 공장에 들어서자 1층에서는 부품 가공과 세척 라인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2층에서는 1층 라인에서 만들어진 밸브와 펌프 등을 조립해 브레이크 잠김 방지 장치인 ABS와 차세 자세 제어 장치인 ESC를 완성합니다. 쉴새 없이 조립 라인이 돌아가고 있는 이곳 천안 공장에서는 하루 만 대의 완성 제품이 생산됩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첨단 제동 장치는 현대차와 기아차 12개 차종에 공급되는데 국내뿐 아니라 해외 8개 지역으로 수출됩니다. 안전과 직결된 만큼 현대모비스의 제품의 품질 테스트는 혹독하기로 유명합니다. 모든 제품의 공정 테스트가 포함돼 41개의 꼼꼼한 검사를 거치고 완성된 제품은 6개월에 걸쳐 내구성 시험이 이루어지는 만큼 불량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생산할 모델은 예를 들면 노약자라든가 젊은 친구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밟는 힘은 달라지게 되는데 그것을 누가 어떻게 밟든가 간에 충분히 차량이 안정적으로 제어될 수 있도록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현대모비스는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자동차 시장에 제동 시스템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